오늘 우리 태평이동에 우리 김진태 동장님, 최영희,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자생단체 우리 동장님들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태평이동의 어르신들 좀 즐겁게 이런 행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모레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구가 무슨 도시죠? 효문화 중심 도시,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시,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뿌리 축제 아시죠? 아시죠? 예. 이 뿌리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전 중구만 가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의 사상, 부모 공경하는 사상, 또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 이런 사상을 만들어 갑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좀 늘 따뜻하게 내 손주처럼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구에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60분 계세요. 60분.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90세가 넘으신 분들은 848명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 중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회라든지 이런 공연도 나와서 자꾸 즐기시고 서로가 어르신들을 서로가 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어르신들이 그냥 조금만 요만한 거 가지고 서로 갈등 가지면 어떻게 되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늙으세요. 몸에 병만 생기고. 아셨죠? 늘 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100세 다 사실 수 있어요. 12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우리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각 공연 우리 태평이동에 있는 각 단체들이 많아요. 뭐 국악기공도 있고 풍물도 있고 우리 통장님들이 저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한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오. 네, 감사합니다.